우선 마지막 날 나가기 전에 저도 사실 조금 긴장을 했었어요.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마지막 쪽으로 나가가지고 선두로 나간 게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긴장을 했는데 좀 긴장하면 좀안 맞을 것 같아서 캐디 오빠랑 많은 얘기도 나누고 해가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좋은 성적을 나가지고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우선 12번홀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왜냐면 보기 상황에서 파를 했기 때문에 너무 떨어지는 그런 리듬을 끌어올려서 되게 자신감이 생겨서 그때 확신했던 것 같아요. 우선 티를 안 냈는데 저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. 찬스도 되게 많았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언젠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열심히 했더니 또 이렇게 메이저 큰 우승을 해가지고 더욱더 기쁜 것 같아요. 그린 핀 포지션이 상당히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플레이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쳐서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넥스 아이존 클럽의 믿음을 갖고 편안하게 치니까 더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우선 많은 선수들은 클럽을 교체하면 적응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꾸준한 성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요넥스 클럽이랑 적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. 요넥스 아이존 클럽과 렉시스 카이저 샤프트가 굉장한 임팩트를 만들어주고 안정적이게 좋은 플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우선 한국 골프의 미래를 책임질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해 대한골프협회에 기부를 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. 요넥스 클럽으로 바꾸고 첫 메이저 우승을 해서 너무 기쁘고요. 좋은 인연 앞으로도 더 이어지길 바라겠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요넥스 화이팅!